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중앙일보의 이 권혁재 사진 전문 기자님의 핸드폰 사진관, 제가 좋아하는 우리 또 들꽃이 많이 있는, 그죠? 예, 야생화 뭐 이런 거 많이 촬영하시는 분이라서 이거 너무 좋아서 가끔 했는데, 저번에 뭐였지? 첫 번째로 뭐 했더라? 가만있어 봐. 되게 물매화라고 하는 너무나 예쁜 화려한 그런 우리나라 원톱, 우리나라 야생화 원톱, 물매화. 두 번째 시간에 둥근잎, 꽁의 비름,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그것도 굉장히 아름다웠는데, 또 이거, 우리 땅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이라고 합니다. 좀 딱쥐라고 하는데, 이거 발음하기 힘드네요. 좀 딱쥐.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 진짜. 저는 요렇게 있잖아요. 하얀색 꽃하고, 하얀색하고, 이렇게 연분홍, 이게 좀 섞여 있는 걸 너무, 이 색깔의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 자체도 되게 좋아하는 색인데, 이렇게 또 이게 그 두 개 다 갖추고 있으니까 너무 예쁩니다. 좀 딱치라고 하는. 자, 잎이 지는 가을날에 비로소 피는 꽃. 우리 땅에서 가장 늦게 피는 늦둥이 꽃이라고 합니다. 좀 딱치. 야, 이거 진짜 잘 보지 않으면은, 그죠? 잘 보지 않으면은 진짜 이거 발견하기 어렵겠다. 이거 뭐 꽃대가 쭉 올라와서 이렇게 피네요. 잎은 저 아래에 있는 것 같고요. 그죠? 꽃은 5mm 남짓이고요. 작아도 너무 작다. 근데 이 조영각 작가님은 이 꽃을 꼭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면 우리 꽃을 찾는 이들이 가장 슬퍼하는 꽃입니다. 예. 그래서 기온이 영하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시기라서 좀 딱치를 마지막으로 대한민국에 더는 꽃이 피지 않아요 라고 돼 있다. 근데 원래 제주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남부 해안가에 더러 피더라고요. 그래서 안면도가 북방 한계선이에요. 더 위로는 피지 않으니 여기까지 와서 봐야죠 라고 했는데, 야, 이거 좀 찾아봐야 되겠다. 좀 딱지 이거 우리 뒷산에 좀 올라가서 가장 늦게 피는 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남해안에 있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 남해안이니까. 와, 너무 예쁘다. 야, 이렇게 늦게 필까요? 그쵸? 곤충들도 이제 다 들어갈 시기인데 이게 암술인지 수술인지 이렇게 벌어져 있네요. 좋네요. 그래서 이 앙증맞은 꽃 안에 치열한 그들의 삶이 오롯이 담겼다. 아직 덜 핀 꽃처럼 보이는 애들이 있죠. 다 핀 거예요. 저걸 폐쇄화라고 합니다. 이것도 저 다 핀 거랑 핀 건가 봐요. 그죠? 신기하다. 꽃받침 꽃잎도 안 연 채 그 안에서 저희끼리 자가 수정을 해버린다. 그래서 벌레가 드물고 추우니까 최소한의 종족 보존을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가장 효율적으로 씨앗을 맺는 방법이긴 하지만 역시 유전자가 가까우니까, 그죠? 자가 수정하면 열성이 돼버리겠죠. 근데 여러분 보시면 두 개 정도는 열어놓고, 그죠? 나머지는 폐쇄화로 이렇게 해서 자기끼리 그냥 자가 수정을 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기하다, 진짜, 그죠? 이야, 꽃이 너무 예쁜데, 그죠? 향기가 있나? 그래서 아직은 벌레들이 전혀 없는 게 아니라서 타가 수정을 위해서 개방화도 피우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암술과 수술 따로 있지 않고요. 수술에 꽃밥이 떨어지고 나면 암술이 된다. 아, 그렇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개방화로 타가 수정을 하려는 생존 본능이 이렇게 진화하게 된 것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수술에 꽃밥이 떨어져서 그러면 암술이 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와서 붓거나 아니면 자가 수정하게 되거나, 그죠? 신기하네. 예쁘다, 이거. 수술과 암술이 함께 어우러진 꽃이다. 이제 이런 거, 그죠? 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시계 방향으로 셋은 요거는 수술을 단 꽃이죠. 수술은 꼭 붉고 끝이 뭉텅합니다. 나머지 둘은 암술로 변한 꽃이다. 요건가 봐요, 그죠? 요거. 신기합니다. 그래서 끝이 갈래로 나누어진다. 여기 이렇게 보면 끝이 두 개 갈라진 거, 여기. 그죠, 여기. 그거는 암술로 된 건가 봐요. 하나, 둘, 셋. 아, 요 하나, 둘, 세 개는 지금 수술이 달려있는 거고, 요거는 암술로 돼 있는 거. 그죠? 신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살아내서 튼튼한 자손을 퍼뜨리겠다는 그들의 생존 전략. 그러니까 개방화로 이렇게 있어서 서로 이렇게 타가 수정을 하면 건강한 개체가 되는데 어쩔 수 없으면 폐쇄화 안으로 자가 수정을 하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타가 수정을 하는 쪽으로 하되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자가 수정을 하는 방법으로 진화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척박한 땅에서 또 피고
마지막 우리나라에서 그죠? 이제 그 가장 추울 때 피는 꽃,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꽃을 끝으로 이제 겨울 동안에는 이제 피지 않는 거죠, 꽃이. 그리고 또 이제 봄꽃이 우리를 또 맞이하여 주겠죠? 아, 너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가도 너무 작대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그거네요. 그죠? 이거를 조금 저도 아주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그죠? 예. 아, 너무 좋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저 2분에 이게 아마 요번에 지금 그 지금 봄꽃이 올 때까지 아마 2분 그죠? 핸드폰 사진관 야생화 이야기 문을 닫는다고 하시는데, 아, 이분 정말 너무나 좋은 사진 찍어주셔서 저도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미약하나마 제 채널을 통해서 이분의 사진을 소개해드리게 돼서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예, 항상 감사했습니다. 나중에 또꼭 봄꽃 찍어주십시오. 예, 그리고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좀딱지라고 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늦게 피는 꽃을 소개해드렸고요. 예, 이 꽃을 소개해드리니까 제 마음도 굉장히 훈훈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예,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여러분 이제 겨울 꽃은 비록 졌지만 그쵸? 하지만 우리의 삶은 계속되니까 항상 우리 열심히 살도록 합시다. 여러분, 그리고 항상 제 채널을 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예, 항상 감사합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